왜 그래, 쟤들? 대리 그냥서 왜 그래? 아니, 아까 그 여자는 뭐야? 효네미하고 잘 아는 사이였더만은. 아니, 아무리 최기순이 왜 남의 남자를 그렇게 철석 달라붙어서 부추그래? 쟤들 아직까지 냉전 중인 거 아니야? 당신 얼마 전에 쟤들 큰소리 내고 다퉜을 때 효네미한테 한번 물어본 댔지? 뭐래 그때? 아니 뭐 별소리 안 했어요. 그냥 별일 아니라고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효네미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까 테일이 하는 행동 봐서도 그렇고. 그렇지? 내가 내일 테일이 불러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아니 저기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테일이한테. 아니 만약 문제가 있다면은 아무래도 어려운 당신보다는 엄마인 내가 만만하니 얘기하기 쉽지 않겠어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 내일 꼭 한번 불러서 물어봐. 뭔가 문제 있으면 빨리 해결해야지. 별거 아닌 고름이라도 방치하면 잘못하면 장기까지 파고들어. 아니 네. 곧 피곤할 텐데 얼른 씻고 주무세요. 내일은 아침부터 수술이라면서요. 알았어. 피곤하긴 하네. 그래도 윤미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야. 그러게요. 하늘이 도왔어요. 이렇게 좀 해봐. 옷 좀 벗어야 할 거 아니야. 아, 와, 씨. 옷은 벗고 자야 할 거 아니야. 정신 있으면 그럼 일어나서 옷을 벗든가. 아, 시끄러워. 아, 사과하지 마, 나가나. 정신 있네. 정신 멀쩡히 있구만. 그렇게 차정현 가슴팍에 딱 들러붙어 그렇게 왔어야 했니?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니 눈에 그게 그런 거로밖에 안 보이냐? 아, 나 나가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와서 오늘 지가 밖에 나왔어. 이게 무슨 소리야? 혹시 테리도 아니? 테리도 알아? 알아? 알아서 처음부터 내 그런 험한 말들을 주고받은 거야? 알아서 테리가 아까도 대문 앞에서 너 그렇게 찬바람 돌게 뿌리친 거야? 그래? 해보라니까. 그래?
피하지만 말고 정확하게 말을 해. 알아? 아, 대답을 하라니까! 네. 아,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 괜찮으신 거예요? 물 한 잔 가져다 드려요? 갈 거 없다. 필요 없어. 됐어. 어쩌자고? 어쩌자고 테리까지 알게 해? 어쩌자고? 정말 죄송합니다. 언제부터니? 테일이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너 설마 내가 너 중국집에서 물어볼 때부터 그럼 테일이 알고 있었니? 그래? 그랬구만. 그랬어. 그래놓고 그렇게 끝까지 아니라고 뻔뻔하게. 그런 거면은 그렇게 테일이가 알고 있으면은 아닌 말로 죽는 신용이라도 했어야지. 어? 대체 어째서면이 너? 어쩌자고 그렇게 아까처럼 네 성질이 못 이겨 할 말 못할 말 다 해야 되고 뻗대? 네가 지금 태일이 성질 건드려갖고 너한테 돌아올 게 뭐가 있다고? 너 남자가 한눈을 팔았다고 세상 여자들이 모두 다 그렇게 너처럼 외도를 한다든? 이럴 때일수록 한 사람이라도 중심을 제대로 잡아야지. 어쩌자고 그렇게 똥오줌 못 가리고서는 뻗대? 어? 너 아닌 말로 남자나 여자나 같은 줄 알아? 왜 그런 눈으로 날 봐? 네가 뭘 잘한 게 있다고 그런 눈으로 날 봐? 너 만에 하나 효은이가 이 사실 안다고 생각해봐. 효은이가 받을 상처는 어떨지 감히 상상이나 가냐? 그렇게 네 멋대로 살 거면 차라리 결혼이나 하지 말고 애나 낳지 말았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애미가 되고 생각이 없냐? 어? 넌 이제 애 엄마야. 네 행동 하나하나는 바로 효은이 그 인생하고 직결이 되는 애 엄마라고.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아 근데 왜 침대가 갑자기 움직이죠? 일어나. 아 일어나 어서. 엄마. 아 일어나라면 일어나 얼른. 너도 자랑 하나도 없어. 응? 뭘 잘했다고선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퍼마시고 다녀. 일어나. 아, 어서. 저 아파진다. 아우, 막 왜 그러세요? 아이고, 세상에. 내가 너만은 믿었건만은 너만은 다른 짓난다들하고 다를 줄 알았더니. 아, 엄마. 아, 왜 그러세요? 아니야, 아니야. 그래, 됐다. 내가 지금 인사불성이 널 데리고 무슨 얘기를 하겠냐.
됐어. 자, 울면 타온 거 마시고 내일 얘기해. 어? 이거 마시고 자. 그리고 내일 얘기해. 자. 그리고 너 내일 나 좀 봐. 할 얘기 있으니까. 어쩌다가 우리 집에 이런 일이...